그 어떻습니까? 그 북한의 이제 교육. 우리도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입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 국어, 영어, 수학, 국영수만 매달리는데 북한도 그렇습니까? 뭐 어떤 과목을 잘해야 좋은 데 가나요? 기본 과목에 국영수가 그것도 기본 과목에 들어가지만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그들의 역사예요. 온 가족, 일가족에. 아, 중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뭐 김종숙이, 김종일이, 김일성 그 모든 흉령 역사. 초등학교에는 아니, 어릴 때부터 1판부터 네. 뭐 27판 도록판이라고 있어요. 도록판. 예. 김일성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침략선 샤만원, 샤만원 족침시킨 거부터 김일성이가 7살 때 김일성 주석이 1912년 생이니까 네. 7살 아닙니까? 예. 이, 뭐 3일운동. 8살 때 조끼 한복 입고 마을 고향 사람들하고 같이 일제를 타도하라는 거 투쟁했다는 게 7살 때부터. 그러니까 그 도록판이 쫙 나오는데 그걸 다 통달해야 된다. 그 통달 많이 외우면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아니 그 통달, 그 기본이죠. 그 기본이에요? 통달 못하면 대학 못 가는 거죠. 그게 기본이고 또 혁명활동이라고 이제 중학교에는 혁명활동이라고 하고 4학년부터는 또 혁명역사로 역사.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올 때 뭐 김일성이 항일혁명투쟁을 만주에서 했는데 러옥산 전투가 몇 년도에 있었고 그게 어떻게 있었고 어떻게 적들을 얼마나 죽였고 우리 혁명군이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 근데 사상적 알맹이를 잘 쓰면 돼요. 그러니까 네. 사상적 알맹이라는 거는 그 위대한 기본에. 탁월한 위대한 수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놈들을 이렇게 무찌를 수 있었어 승리할 수 있었다 이게 사상적 알맹이인 거예요. 네. 이 말을 무조건 쓰면 아예 내가 어쩌민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 쓰는 방법을 다 알아야 이제 거기에 넘어 혁명에서 얼마나 시험을 공부를 해가지고. 했는지 제가 한국 입국한 날이 6월 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국에 들어온 애들 속에서 뭐라 야 오늘이 6월 4일이다 오늘 버천보 날이다 언제 뭐 습격한 날 88년 그 세뇌교육이 그렇게 생활에까지 다 들어서 오늘이 버천보 날이다 이런 얘기 이거는 얘기하는. 기본이고 경수도 해야 돼. 몽땅 시험 가보거든. 아, 그렇습니다. 아니 거기서 시험 봐서 떨어지면 대학 못 갑니다. 그게. 대학에서 대학 가면 이제 추천 받잖아요. 그러면 한 교실에 50명 50명 다 들어가가지고 100% 시험 받아. 시험지 나와요. 그거 가지고 뭐 없어 아무것도. 제가 암기한 거 가지고 다 써야 됩니다. 논술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100% 암송이야 북한은. 혁명 역사든 뭐 수학이든 물리든 공식은 다 암기해야 돼요. 객관식이 없는 네. 거죠. 네. 무슨 점 찍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난 여기 와서 점 찍는 수 있고. 그러면 그 결과적인 성적표도 나와요? 성적표 나오죠. 네, 10점. 네, 10점으로 나와. 우리 대학 갈 땐 10점, 만점 채점이 10점이었는데 네. 우리 어머니도 저희 공부시킬 때 빗자루 꽁대 가지고 엄청 맞았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9점만 맞아도 그땐 10점 채점이었거든요, 저희는. 9점짜리 하나 두 개만 있어도 그냥 아주 무조건 1등 와야 돼요. 그냥 10점 무조건 맞아야 돼. 그러니까 악을 쓰고 공부하죠. 진짜 우리 학년에서 제일 대학을 많이 갔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학 가는 프로수가 한 80% 정도는 다 대학 가잖아요. 되게 쉽더라고요. 여기 대한민국은 대학 가기가. 뭐 근데 북한은 아니에요. 딱 다 정해져 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진출할 때는 뭐 군대 간다, 사회 진출한다, 대학 간다. 폰트도 다 받고. 근데 거기에서 대학 갈 학생들은 학습조라고 절을 모아요. 아. 예, 학습조라고 절을 모아가지고 그냥 빡세게 공부를 해요. 유동생들만 따로. 왜냐하면 군 쪽으로 어느 대학을 더 좋은 펀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책공대, 뭐 김일성 종합대 받아야 되잖아요. 리과대학을 비롯해서 뭐 우학대학을 비롯해서. 근데 저희 때가 15명이 진짜 대학을 많이 갔어요. 그거 정말 많이 간 거예요. 벌써 대학 갈 사람은 다 따로 맞아요. 내가 대학 간다 못 간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 군대 나간다. 난 대학 간다. 이거 다 나. 그러니까 군에서 이제 시문 평양시 구역에서 나오는 배정. 뭐 이번에 우리 중학교 고등중학교에 종합대학 몇 명, 김책공대 몇 명 다 이렇게 본투가 내려온다 그게. 그러면 종합대학은 뭐 거기 간부 아이들만 가는 거지. 공부 잘한다고 못 가요. 그게. 뭐 간부 자식들. 그다음에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 하나 끼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김책공대 하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로 해서 순위별로 그것도 가지 간부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끼워주잖아요. 북한도. 어떤 신뢰가 있냐면 김종일이나 김일성이가 지시해서 가는 아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봤던 우리 그 학급 중에 누가 있었냐면 그 남조선혁명가다 그래요. 거기서는 남조선혁명가 이거 대남 공작원들 보고 남조선혁명가인데 항일 투사 다음에 제일 대우해 주는 게 남조선 공작원입니다. 그럼 지금 깡통인데도 붙었어요. 그럼 붙이라고 하니까 시험은 보는데 시험 다 백지죠. 그냥 아 깡통이야 완전히. 그러니까 면접 시험 봅니다. 그럼 이제 1대1 이거 뭐다 하겠나 이거 우리 북한 말로 구답 시험이라 이 구답 시험이라 이거 필기 시험 있고 구답 시험 있는데 입으로 대답한다. 네, 구답 시험이라 이거 아주 교수들 쭉 앉아가지고 이제 불을 한 명 한 명 하거든. 그 합격 필기 합격된 사람 안에서 간단한 거 물어, 제일 쉬운 거 물어보라 그래가지고 그 우리 외고 대학에 소문이 쫙 났는데 야 소련 수도가 어디야 그러니까
베이징. 그래서 내 말 잘 들어봐. 예. 이게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하도 답답해. 그건 웬만하면 붙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붙여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 수도는 어디냐니까. 모스크바나 이랬단 말이야. 이거 바꿔 말한 거야. 알긴 좀 올빤하게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교수가 야 소련 수도가 모스크바고 중국 수도가 베이징이야. 그러니까 뭐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랬다 하자. 옮겼나? 옮겼나? 야 이게 완전 유머다. 그래가지고 이게 맹고대학 우리 또래 맹고대학 나온 사람은 다 알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 혼돈할 수도 있잖아. 이거 뭐 그렇죠, 그렇죠. 사카릴 수도 있거든. 맨날 베이징 모스크바 하니까. 그런데 옮겼나 이래가지고 계속 붙었어. 정 감독님, 네. 북한에서는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하나요? 남한과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 저는 그 북한이라는 체제가 가장 나쁜 것이 네. 역사 교육을 철저하게 왜곡한다라는 것이죠. 아, 그래요? 예. 아마 제가 그 탈북민들 물어봐요. 우리 한글 누가 만들었죠? 그럼 거의 다 김일성이가 만들었다고 그럴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세종대왕이나 우리 삼국시대 이야기나 우리 역사가 있잖아요. 예, 조선시대. 예, 예. 이 역사를 북한은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위대한 영도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롯된 봉건주의 나쁜 역사였다. 그런데다가 안중근 열사도 사실은 열사지만 북한에서는 일제를 위해서 위거를 했지만 김일성이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불우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위대한 지도자를 못 만나서 위대한 용도자를 네. 못 만나서 저렇게 그 성공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끌어가고. 하물며 3.1운동이요. 북한의 조선혁명박물관에 가보면 3.1운동. 김일성이 8살짜리가 3.1운동을 말하고 김영지기가 김영지기가 평양에서부터 바람을 일으켰다라고 선전을 하는 거고요. 자꾸 진정성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를 계속 우려먹는 거죠. 북한식으로. 유관순 누나 네. 몰라요? 유관순 누나 알죠? 몰라. 네? 몰라요. 유관순 누나 몰라요? 유관순 누나 눈 파연 아니. 아니지. 유관순 누나 몰라요? 유관순은 여기서나 부르고 우리 거기서는 김희숙인가 한일투사 김희숙이 나오고 그 혁명의 김희숙인가 보인다. 김희숙의 유관순은 한국에 와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저는 세종대왕 이름 몰랐어요. 세종대왕이 누군지 몰랐다고. 아 그래요? 세종대왕이 한글 만난 거 진짜 몰랐어요. 후배가 하나 와가지고 만 원짜리 처음 보니까 오자마자 93년대에 왔는데 만 원짜리 보고 이게 김영삼 대통령 얼굴이나 그랬다. 왜냐면 김일성 얼굴 있잖아요. 그렇죠, 100원짜리. 무조건, 아. 그래서 그 친구가 야 여기 대통령이고 이상한 모자 쓰고 대통령, 이 사람 대통령인 줄 알았다 했잖아요. 대통령. 세종대왕을 모르니까. 예. 그러면 네. 저 북한 청소년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은 대체로 누구예요? 김일성. 아니에요. 울진운동하고 연계서문하고 강감찬을 되게 이제 역사 교육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뭐 이순신 장군, 강감찬, 울진운동. 그렇죠. 연계서문 이건 국어책에 나왔으니까. 아, 네. 근데 이순신을 비판해요. 왜냐하면 이순신이가 인민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아니고 네. 왕건 봉 왕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다. 네. 인민을 위한 사람이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게 7세기에 우리가 신라에 의해서 통일됐다. 이거를 북한 역사에서 뭐라고 배워주냐면요. 우리가 7세기에 통일됐다 이거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 신라가 당나라를 사대주의를 했기 때문에 당나라를 꾸려들어서 이제 백제를 무너뜨리고 고구려 무너뜨리고 이거는 우리가 그거는 통일로 인정 안 하고 고국 고려 시대의 왕건이 통일해서 고려의 통일부터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배워줍니다. 아, 신라를 그럼 거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유신에 대해서도 안 나오고 네. 신라는 매국 신라는 우리하고 고구려하고 같은 혈통이 아니라고 배워져요. 그러니까 일본의 핏줄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 와서 한국 조선 역사를 배웠잖아요. 제일 궁금한 게 한국의 역사부터 제가 봤거든요. 예. 역사책을 보니까 너무나도 진짜 놀란 게 아 북한에서는 다 왜곡을 했구나. 김유신이가 여기서는 굉장히 그러잖아요. 네, 북한에서 개혁파라고 했거든요. 완전 나쁘다 그랬어요. 네. 그럼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사극 같은 거 역사 사극 보면 많이 놀라시겠어요. 사극에서 저는 북한에서 사극 달매야 봄다리 뭐 사랑사랑에서 뭐 춘향 이런 거랑 보면 왕의 말 한마디면 다잖아요. 네. 왕이 이렇게 하시와. 한국 사극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한국에 와서 사극을 보니까 네. 뭐 대왕마마 전하 이러시면 전하. 안 되옵니다. 뭐 네. 동척하여 주시옵소서. 저게 뭔 소리지? 왕이 한마디 했는데 옆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북한의 거지? 북한의 문화는 북한의 역사 전통을 문화로 표현한 역사는 전부 고구려 문화를 많이 해요. 아, 아무래도 북쪽이니까. 신라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영호남 예, 뭐 이제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국 통일을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의 역사에서 본질적으로 재미있는 게 있는 게 뭐냐?
기가 막히게 로마 신화보다 더 기가 막힌 게 김일성이가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 요거 애들 그냥 쓰러집니다. 그리고 나뭇잎으로 가랑잎 타고 날아다녔다. 아니 가랑잎 한 장으로 압록강 넘나들었다길지. 그리고 노래알로 총알을 만들었다. 잠깐 그게 동해번쩍 서해번쩍 떠도는 얘기예요. 아니 혁명역사 교과서에 나와요? 교과서에 나와요? 혁명활동 역사 교과서. 혁명활동 역사 교과서. 할 말 없다.